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 운영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엄청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손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매일 찾아오는 종교 상인들과 광고 전화에 지치기도 하고 노하우가 쌓여야 할 수 있는 주방 기구의 유지, 보수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일상입니다. 세무까지 맡으려면 그나마 슈퍼맨이 돼야 운영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머피의 법칙처럼 바쁜 시간에만 일어나는 고장과 사고는 식당의 운명 같고 그렇습니다. 일본 음식점들의 운영을 한번 볼까요? 오픈 전 새벽 시간에 음식들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마실 물까지 테이블에 놓으면 세팅은 끝납니다. 야채며 식재료들의 배송이 이루어지고 청소가 끝나면 노랭을 걸고 장사 시작입니다. 술집, 식당을 운영 중에 먹던 것을 다시 데워달라거나 2인분 같은 1인분으로 달라 농담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식업을 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손님, 주인 간 어느 정도 규칙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야채나 밀가루 배송도 가게 내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습니다. 손님들은 식당의 가이드대로 주문해서 먹고 나가기 때문에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도 테이블 회전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식당들의 사정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간 가게라도 식탁 위에 가이드북이나 메뉴판, 브로슈어를 읽고 따로 질문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런 루틴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것입니다. 에도시대 외식시장이 거대해지며 통제하기 위해 교묘해지고 촘촘해지며 암묵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점은 푸짐한 인심 덕택에 집밥과의 경계가 애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국물을 데워주거나 주 메뉴를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곳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곳을 요즘 사람들은 혜자스럽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손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만 비교당하는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한정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혜자스러운 식당은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전국에 걸쳐 생겨났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일까요? 퍼주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식당 사업의 초보자들에게 성공. 가이드처럼 퍼질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퍼줘야 성공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정량화할 수 없는 퍼주기식 운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요시노야는 우리나라에 진출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고기 덮밥 체인점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주문 방법을 보면 우리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하우도 간혹 필요하고요. 대표 메뉴인 규동을 크기별로 나누고 고명의 양도 정할 수 있게 6 종류 이상으로 나눠 규동 한 개의 메뉴를 아주 어린아이부터 양 많은 어른까지 선택에 따른 고민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식당 사용 가이드도 곳곳에 있는데요. 수저통을 열었으면 닫아주세요 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사소한 일까지 써놔야 하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은 베테랑 가이드에게 안내를 받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빛이 되어주는 것이죠. 국밥을 요시노야처럼 쪼개보니 재미있었습니다. 국밥 모닝 세트로 계란 프라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해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국물 많이도 좋을 것 같고요. 든든한 아침을 위한 소고기 반찬 세트도 만들어지더군요. 물론 소고기 국밥집이어야겠습니다. 밥도 크기대로 선택할 수 있고 국밥의 건더기, 반이나 없이 등 가격도 다르게 책정해 흔한 식당에 다양한 변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백반집 운영은 조금 다른데요. 생선과 반찬, 밥, 국이 주였습니다. 고기도 주시면 너무 고마웠죠. 된장국도 멸치 육수로 낸 것이라면 시원한 국물로 밥 한 공기 말아도 너무 맛있었는데요. 국물 좀 더 주세요도 할 수 있고 반찬도 뭐 리필이 당연했었죠.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더 달라는 손님이 미워질 수도 있고요. 또 식당에서 손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장사도 재미없어지고 말이죠. 이런 사단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서로에게 좋은 규칙이 담긴 베테랑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